오늘은 창세기 24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에게 종이 있었죠. 이 늙은 종을, 아마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충성했던 종이니까. 그를 불러서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맹세하라. 가난에 있지만 가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이 말하기를 만일 여자가 온다고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하고 물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했고 이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 땅에 딸을 데리고 와야지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기는 하지만 그 땅에 가서 거주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우리가 살 땅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지 세상이 우리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나와야 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땅, 하늘나라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이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는 가야 되고 가서 사명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속한 자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그로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은 성실했던 이 종은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종은 낙타 10피를 끌고 예, 떠났어요. 모든 주인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와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제 여기가 하란 땅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낙달 성박 우물 곁에 예, 꿀려서 저녁 때가 됐는데. 아, 그 종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 기르는 여인이 올 때에 그가 물을 길러 오면 내가 물을 좀 달라고 그러면 그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자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니브가가 왔죠. 우리처럼 뭐 두레박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물을 파는 게 아니라 뭐저 아래로 내려가서 우물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어깨 메고 올라오는 거니까 한번 물 깃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가지고 올라오니까 종이 달라고 하죠. 물을 달라고 했더니 리브가가 그에게 주면서 그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러주겠습니다 하고 물을 갖다가 낙타의 구유에 부어주는 거예요. 이 생각해 보세요. 낙타 10마리라면 그들이 먹는 물의 양이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리브가는 말없이 그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 다 마셨어요.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던 종은 야, 참
저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하고 그를 물어보죠. 내가 누구냐? 그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자기가 가져왔던 반세겔 무게 금 코걸이와 한 개와 13겔 무게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네 집에 거할 곳이 있느냐 했더니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집에 가서 이 얘기를 어머니하고 오라버니 라반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얘기를 들은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겠죠. 달려 나와서 이삭을 종을 만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종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이 종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종에게 그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성실했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기도하며 아브라함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것처럼 이 종도 역시 그렇게 기도하러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된걸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우린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묻고 또 구하고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뭐 이것저것 묻지 않고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한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하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리브가가 오라버지 라반과 어머니 가서 얘기할 때그 사람이 나와서 그 종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낙타에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 주고 그 사람의 팔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음을 주고 음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하고 그리고 가부간에 내가 그 답을 들은 다음에 먹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우리가 온 것은 바로 나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라반과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50절에 가서 보니까 그랬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나라.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뭘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건데 그 말을 듣고 종은 너무 감사해서 그들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가겠습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랐죠. 온 식구들이. 아니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럴 수가 있냐 며칠 좀 머물게 하거나 한 열흘 동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거 아니냐 그랬더니 종이 말하기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간청을 했더니 그럼 소녀에게 물어보자 리브가에게 리브가에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선뜻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를 보내게 됐던 것을 보는데 리브가를 보내면서 그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만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의 여종들을 데리고 함께 낙타를 타고 종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종의 열정과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인의 명령을 이루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체하면 안 되겠죠.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데 물론 충성한다고 그럴 때뭐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좀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주인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보다는 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힘을 써서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은 이렇게 아름다웠고 또 리브가는 사실 뭐이 종들이 한 얘기를 갖다가 뭐 의심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가족과 도족 속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자기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그렇게 자기 집에서 갑자기 처음 본이 종들을 따라서 떠나겠다 혼자서 떠나겠다 이건 대담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용기 믿음 담대함 이건 참 대단한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그들이 정말 이렇게 결정하고 리브가처럼 탁 결정하고 탁 나오면 참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는데 그들이 탁 자기 있는 자리에서 떠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온다는 거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실 것이고 예, 축복한 것처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록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저 미적미적할 것이 아니라 다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 종과 함께 와서 이삭을 만나게 됐죠. 이삭은 그를 자기 집에 들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난그 어머니의 방에 리브가를 두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올리브화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고통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 끊임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다 버리고 왔을지라도 여자는 자기 고향, 자기 본향, 자기 친척, 자기 집다 버리고 혼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혼자 왔을지라도 그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신랑의 사랑이 사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다 버림을 받고 다 버렸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의지하고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온 사랑이 오늘도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서 우리 영과 혼과 육에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이니까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